안녕하세요. 거의 6개월 만에 섀도우 파이트가 업데이트가 됐죠. 몇주 전에 안드로이드가 먼저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해외 유저들이 이미 타이탄을 다 클리어한 거를 제가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유저라서 조금 늦긴 했지만 이렇게 업데이트 되고 2일 만에 타이탄과 싸울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요번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컨텐츠가 또 새로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아래쪽에 있는 요거를 눌러주면은 언더월드라고 해서 볼케이노라는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동료들과 같이 싸운다고 해서 요거는 아무래도 온라인 코옵 모드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원래 싱글 게임이었던 섀도우 파이트가 요렇게 온라인까지 되면은 상당히 더 재밌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는 우리 언더월드고요. 지금 컨텐츠 같은 경우는 우주선 도전이라는 거를 24개를 다 깼고, 거기다가 돌 토너먼트도 24개를 다 완료하고, 타이탄 호위무사 같은 경우도 다 잡아버려서 이제 타이탄밖에 남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섀도우 같은 경우는 52렙 만렙에다가, 햄 같은 경우는 일단 무기는 불길곤봉 요거 만렙짜리 지금 4단계로 전부 다 풀강을 해놨고요. 거기다가 흉겁 같은 경우도 52렙짜리를 전부 다 이렇게 풀강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헤드기어 같은 경우는 52렙에 인첸이 있는 거를 제가 끝까지 이렇게 올려놨고요. 표창 같은 경우는 52렙짜리 출혈 효과 있는 거를 이렇게 풀강을 해놨고, 마법 같은 경우는 톱니가 날아가는 가장 강력한 고문자의 경로 또한 이렇게 풀강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우리 황제도 지고 나서 역시 말이 많은 것 같고요. 자, 별것도 없는 녀석이. 자, 드디어 타이탄이 등장했습니다. 자, 상을 할수 없어라는데 예상을 할수 없다 이런 것 같고, 저 어두운 내 반을 이길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지, 상을 뛰어넘었군, 예상을 뛰어넘었군인 것 같고요. 내 정수는 내게 속해 있지. 이것은 내게 영웅이 존재하지 않는 수천 개의 세상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자, 타이탄도 외계인치고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고요. 자, 육신을 잃은 넌 세상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얻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분노로 가득 차서 싸우길 원하고 있지만, 자, 메이게이가 나오고요. 설마 메이가? 자, 메이가 지금 등장해 버렸습니다. 자, 메이가 지금 완전히 타이탄의 하수인이 된것 같고요. 요번에 대결 상대는 아무래도 지금 메이 같은데, 일단 타이탄 도전 수락이 떠서 바로 결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이가 나오는데 일단 메이랑 대결을 하는 것 같고요. 자, 드디어 우리 하수인 메이랑 대결인데, 상당히 특이한 배경에서 우리 메이랑 대결을 하고요. 자, 우리 이쁜 메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타이탄의 하수인이 된 건지 상당히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일장 보스 링스의 기술 같은데, 은신을 해서 이렇게 메이가 까부는 모습도 보시고 있고요. 은신이 다 풀리면 이렇게 좀 때려주고, 우리 편이었던 메이기 때문에 가지고 놀면서 농락을 하기보다는 빠르게 제압을 해서 우리 편으로 빨리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극딜을 해서 일단 제압을 해보겠습니다. 얘만 잡으면 이제 우리 마지막 타이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곤봉집을 좀 해주고. 아, 근데 지금 회복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회복을 계속하고 있죠. 3단업을 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잘 버텨주는 것 같아서. 아,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 이거 불스킬을 썼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굴려버리고 딱딱 때려주면서, 자, 고통을 안 주려고 했지만은 피를 계속 회복하니까 두들겨 팰 수밖에 없지 않니? 첫 판은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하수인 메이랑 두 번째 대결. 자, 우리 이쁜 메이로 돌려야 되는데 얘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자, 곤봉으로 일단 메를 좀 때리고요. 정신 차려 메이야. 요것도 좀 맞아주고. 정신 좀 차리렴. 정신 차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위도우 기술이었던 것 같은데, 아, 강력한 위도우 기술이랑 함께 발려버렸습니다. 우리 메이 같은 경우는 타이탄 전에 나왔던 보스의 스킬을 전부 다 사용할 것 같고요. 볼수록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서 굴려주고, 출혈도 좀 맞아야 되는데, 요렇게 좀 때려주고,
상당히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우리 동료 메이를 이렇게 지금 두들겨 패고 있기 때문에 자, 때리는 저도 지금 상당히 안타까울 수가 없고요. 자, 그래도 섀도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때려가지고 자, 미안해 메이야. 자, 메이를 이렇게 발라버렸습니다. 자, 하수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구조라는 업적이 완료가 된 거 보니까 이제 메이가 다시 우리 편으로 될 것 같고요. 자, 메이가 지금 얼굴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고 갑옷은 일단 그대로 입고 있고요. 칼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 거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자, 메이가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죠. 메이 같은 경우는 원래 집으로 좀 보내주는 것 같고 그를 떠날 수 있다는 말이 아무래도 타이탄 얘기 같고요. 자, 이제 섀도우의 차례라고 하는과 동시에 타이탄이 등장했습니다. 자, 나락의 끝자락에서 흔들리고 있다. 운명 같은 경우는 자, 새 제국의 토대가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지금 세계를 정복하려는 우리 타이탄 같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타이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타이탄, 자, 메이의 복수를 위해서 드디어 마지막 결투 시작! 드디어 1년 반 동안의 여정의 마지막 순간 타이탄과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끝판왕 타이탄이 등장했습니다. 덩치가 일단 엄청나게 크고요. 한 대 맞자마자 펄펄펄이 뜨는데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거 뭐 한 대 맞으니까 바로 쓰러져 버리고 막기 또한 상당히 잘하는 우리 타이탄이라서 자, 일단은 지금 체크 걸어주고 와, 이게 뭐 한 대만 맞아도 바로 누워버리기 때문에 자, 타이탄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넉다운이 안 됐고 자, 섀도우 같은 경우는 한 대 맞을 때마다 누워버리기 때문에 자, 굴려주고 오케이 한 번 들어갔고 자, 데미지 좀 주고 자, 일단 반피 정도 깠고요. 어? 뭐야? 아, 박치기 맞고 와 패대기까지 당해버렸습니다. 자, 마법까지 쓰는 것 같고요. 아, 흡혈까지 쓰는데 오케이 한번 갈아주고 오케이 요거 좋은 것 같고요. 오, 요거 좋네. 자, 일단은 피가 비슷비슷한 상태인데 자, 요걸로 허벅지를 좀 타격해주면서 요거 꿀이구요. 요거 꿀이네. 꿀이네. 개꿀이구연 꿀이네. 어 뭐야. 와 예소 나무 스킬이 발동돼서 오케이 일단은 톱니바퀴로 첫판 승리. 자 흡혈에다가 이게 피가 별로 없을 때 피를 또 채우는 퍽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서 자 요번에는 또 새로운 퍽이 하나 생긴 것 같구요. 자, 모양을 보아하니 상당히 불안한 느낌인데 저, 과연 저게 무엇일지 자 저게 다차니까 일단 쉴드 같은 게 발동됐습니다. 자 이게 또 한번 깨니까 게이지가 또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게 또 발동이 되는 것 같고요. 오케이 두 번 들어갔고 자, 순식간에 반피를 깎여버렸습니다. 자 요걸로 또 데미지를 주고 요게 꿀이죠. 이게 꿀이고요. 오케이 꿀이죠. 어? 아 쉴드일 때는 경직이 안 생겨서 아 패대기 한 번 더 맞고 와 이것도 일어나자마자 타이밍 맞춰가지고 마법까지 쓰고 요거는 피했고 어? 아 뭐지? 아 뭐야 와 얘가 버그를 활용해서 데미지를 또 줘버리는데 할 말이 없고요. 쉴드 깨고 굴려주고 오케이 2연타 좋고요. 아, 흡혈 쓰면 큰일인데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큰일났다. 오케이 일단 2연타가 들어와서 2대0 상태가 됐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3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첫판 두판 운 좋게 이긴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스트레이트로 다 오고 있고요. 자, 역시나 또 동일하게 실드가 발동이 됐는데 자, 막강한건 똑같은것 같고 지금 쉴드가 발동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서 아 쇼크 걸렸다.
아, 이렇게 쇼크 걸리면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는데. 어, 안 돼. 아, 흡혈 걸렸어. 아, 일단 요번 판은 발릴 것 같고요. 이게 무기 데미지로 좀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피가 깎이지가 않아서. 자, 이번 판은 일단은 내주고 다음 판을 좀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게이지는 좀 채우고 다음 라운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법 게이지를 좀 채워주고. 데미지 약간씩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게이지 다 찼고요. 자, 이제 얘한테 좀 맞아주면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서. 피가 다 차버렸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없죠. 자, 빨리 때려보렴. 자, 패대기 쳐지면서 일단은 한 판은 발려버렸습니다. 자, 2대1 상태가 됐고요. 이게 두 판을 져버리니까 타이탄이 쉴드를 굉장히 빨리 키기 때문에, 와, 이게 거의 좀 계속 쉴드가 켜져 있어서. 쉴드가 꺼졌을 때 최대한 데미지를 좀 주는 식으로 해서 요렇게. 와, 요번에는 잘못했고. 아, 큰일 났다. 와, 요번에 또 요거 걸려서. 자, 쓰고 바로 요거. 아, 2연타 들어가면 꿀인데. 쉴드는 발로 제거하고 요걸로 이렇게 추가 데미지 주는 식으로. 좋구요. 아, 아니다. 아, 안 돼. 요렇게. 오케이. 데미지 주고. 아, 큰일 났다. 흡혈 흘뜨면 안 되고요. 아, 또 피했어. 자, 반피를 까긴 했는데. 자, 이제 섀도우도 피가 얼마 없어서. 아, 흡혈. 오케이, 피좀 깎아주고. 섀도우도 피가 얼마 없고요. 아, 이거 계속 엄청나게 때려야 되기 때문에. 3초 남은 가운데. 오케이, 좀 피해주고. 아, 흡혈 또 들어왔다. 아, 요번 판도 발려버렸습니다. 자, 결국엔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고요. 쉴드가 워낙 빨리 켜지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쉴드가 켜져 있을 때는 이거 허벅지 치는 게 안 먹히는 것 같아서 일단 태클을 써서 깨주고 그 다음에 딜을 넣는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고. 자, 굴려주고. 아, 톱니라도 좀 2연타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요런 식으로 쉴드는 다리로 깨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오케이, 2연타 개꿀이고요. 자, 어쨌거나 반피를 일단 깎아버렸습니다. 오케이, 쉴드 발로 까고 그 다음에 곤봉으로 허벅지 때리고 쉴드 발로 까고 굴리고. 오케이, 좋고요. 자, 쉴드 발로 까고 곤봉으로 몇 번 때려주고 쉴드는 발로 까고 곤봉으로 다시 때려주고 계속 조심 좀 하고 쉴드 까고 곤봉으로 발 좀 때려주고. 자, 곤봉. 자, 태클을 일단은 쉴드 까고 바로 굴리고. 오케이, 드디어 타이탄을 발라버렸습니다. 자, 응이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마지막 업적인 것 같고요. 자, 엄청난 보상과 함께. 자, 경험치를 꽤나 많이 획득했습니다. 뭔가 영상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섀도우가 녹아버리고요. 자, 동시에 둘 다 자폭을 한 느낌인데. 자, 메인은 일단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고. 자, 뭔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죠.
자, 메인은 울고 있고, 자, 섀도우가 그냥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자, 멋지게 안개 속을 휘저으면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우리 멋진 주인공이죠. 자, 드디어 정상인이 돼서 돌아온 우리 섀도우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메이랑 이제 알콩달콩 해피해피 엔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드디어 그림자들이 전부 다 사라지면서 행복한 결말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뭔가 약간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엔딩이 나와버리면서 제작진이 올라가고요. 이런 거 사뿐하게 이렇게 빨리 올려주고. 자, 영원의 구라는 게 일단은 다시 나와서, 자, 타이탄이 훔치고 싶어 했던 정수라고 하는데 요거를 방치해두면 안 된다고 하고요. 자, 다시 뭔가 스토리가 나오는데, 자, 여기는 어디지 이런 것도 나오고. 자, 센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 뭔가 또다시 섀도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자, 전장에서 수천 명이 또 따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볼케이노 컨텐츠겠죠. 자, 구덩이 사이에서 그 뜨거운 공기가 나온다면서 뭔가 불안한 게 있다고 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모든 싱글 모드를 드디어 다 클리어 해버려서 요 볼케이노 새로운 컨텐츠가 업데이트 되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